네, 좋습니다. 어저께 만들어 놓은 거를 일단 좀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템 메뉴를 만들었었죠. 일단 얘는 비활성을 해놓고, 템 메뉴. 네, 그래서 템 메뉴를 좀 마무리를 합시다. 그래서 템 메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디폴트로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이는 경우보다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디폴트로 하나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게임에서 보면은. 그래서 처음에 그냥 샵이 선택이 되어 있다고 치면은 이제 그 선택을 요 UI를 관리하는 요 메인 스크립트에서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는 거니까 얘는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UI 버튼스가 이제 그 UI의 대장이죠, 그죠? 그리고 얘가 이제 누굴 관리해야 돼요? 요템 메뉴를 관리를 해줘야 되겠지, 그치? 템 메뉴에서는 얘도 지금 이제 이벤트를 붙이는 부분이고 초기화하는 부분이 필요할 테니까 요 밑에다가 public void initialize method를 만들어서 처음에 선택된 템 메뉴가 누구인지 결정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템 메뉴에도 보면은 지금 이제 메뉴의 타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뉴의 타입을 public이나오에 타입 이렇게 만들어 줄까요? 처음에 샵, 그다음에 아이템 만들어 주고, 자 얘도 메뉴 타입을 이렇게 만들어 줘서 이제 얘가 이제 선택된 메뉴 타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요 메뉴 타입을 이제 샵으로 만들어 줄 건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해당 메뉴를 선택을 하면은 알아서, 템 메뉴가 선택이 될수 있도록, 포커스 될수 있도록. 그래서, 요 이니셜라이즈 부분은 이제 초기화하는 부분이고, 밖에서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자고요. 그래서 그냥 셀렉트 메뉴 이런 식으로요. 일단 이제 밖에서는 이제 이것만 호출하면은 알아서 포커싱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셀렉트 메뉴에는 이 메뉴 타입이 들어갈 것 같고 메뉴 타입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 선택된 거를 또 누르면은 안 되죠, 그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만약에 메뉴를 눌렀는데 해당 메뉴를 누름으로써 뭔가 많은 동작이 필요하다면 뭐 데이터를 불러오고 데이터 또 다시 그려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메뉴가 선택되어 있는데 걔를 또 눌렀는데 처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에 만약에 메뉴 타입과 현재 메뉴 타입, 들어온 메뉴 타입이 다르다면 이때만 처리를 하자고요. 그래서 이때는 메뉴 타입에다가 들어온 메뉴 파일 넣어주고 여기에서는 이제 메뉴 타입이 0일 때는 샵이고 1일 때는 아이템이니까 그 0일 때는 샵이고 1일 때는 아이템을 요 메뉴 배열에다가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서를 보면은
순서를 보면은 얘가 지금 샵이죠, 그죠? 어, 그러니까 첫 번째가 샵이 들어갔고 두 번째가 아이템이 들어갔는데 예, 잘 모르겠으면 여기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샵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이렇게 아이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찌됐건 요 UI 메뉴를 재사용하게 된다면 프리팹이 될 거고, 이 프리팹을 갖다가 쓴다는 얘기는 이제 프리팹의 인스턴스가 나왔다는 얘기고, 그리고 얘를 어사인할 때 해당 이름이 헷갈린다면 0, 1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넣고 쓰는 편이고, 그러면 이제 요 그 탭 메뉴를 눌렀을 때 안에 들어가는 이제 배열을 살펴보면은 아 처음에는 샵이고 아 두 번째는 아이템이구나 아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0이면은 샵이고 1이면은 아이템이니까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기 메뉴 타입에도 보면은 0이면은 샵이고 1이면은 아이템이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뭘 하면 돼요? 요걸 가지고 요 배열에서 인덱스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기존에 선택되어 있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이 지금 들어오는 게 뭔지도 출력을 해보고 싶으니까 div.format에서 두 개를 할까요? 이렇게 before 지금 현재 current 그 다음에 new로 들어온 거 current new로 들어온 거 menu type이랑 menu type이랑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현재 이전에 내가 선택되어 있던 거 프리뷰는 뭔지 프리뷰는 뭔지 그 다음에 커렌트는 뭔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만 여기서 처리하면 되고,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디스점 탭 메뉴 UI 배열 아니죠 메뉴 배열에서 디스점 메뉴 타입이 결국에는 인덱스로 사용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인트로 바꿔서 요거에 뭐 하면 돼요? 포커스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게 뭐 들어옵니까? UI 메뉴네요. 그리고 요 안에는 포커스가 있네요. 포커스 온 얘가 UI 메뉴가 될 거고, 이렇게 UI 메뉴에 포커스 온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포커스 온 할 때는 이제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전에 있으면은 이전에 있거든 포커스 오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전에 했던 거는 어디에 저장을 했었어요? 만약에 this.selected.ui 메뉴인가요? 이미 선택되어 있는 게 있다면, 그죠? 선택되어 있는 게 있다면 this.selected 메뉴에 포커스 오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온 해줘야 되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 메뉴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디스점 셀렉티드 메뉴에 UI 메뉴에서 갱신을 해줘야 되겠죠. 새로운 메뉴로 갱신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까지 해주면 이제 외부에서는 다른 코드 만질 필요 없이 해당 메뉴를 선택을 할 때는 셀렉트 요 메뉴라는 메서드를 통해 갖고 알아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튼에다 이벤트를 붙인 거니까 이니셜라이즈 할 때는 이렇게 해줄까요? this.selected 메뉴에 이 메뉴 타입의 아이템 기본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요. 이거 아니죠, 그죠? selected 메뉴에 이렇게요. 이제 알아서 될 거고, 일단 여기까지 만들고 실행을 한번 해보죠. 제가 버튼스를 지웠기 때문에
아, 이니셜라이즈를 호출 안 했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메인 있죠. 그죠? 요 메인이 누굴 가지고 있어요? 요 UI를 총괄하는 UI 버튼스라는 애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디지털 UI 버튼스의 이니셜라이즈 똑같이 해줘야 되죠. 이제. 얘가 이제 UI를 총괄하는 애죠. 그죠? 그리고 요 이니셜라이즈 안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얘가 또 관리하는 애가 누구예요? 얘가 관리하는 애가 타블렛 UI 탭 메뉴죠. 그죠? 그래서 UI 탭 메뉴 이렇게 있을 거고 UI 탭 메뉴에 이니셜라이즈를 해주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UI 탭 메뉴 말고도 다른 애들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관리하는 애 중에 하나가 이제 UI 탭 메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구조를 보면은 이제 메인이 이 씬 전체를 관리하는 애고 얘가 그죠? 씬 전체를 씬 안에 있는 모든 상황을 총괄하는 애고 그 안에 이제 UI를 총괄하는 애가 있겠지, 그치? 예, 그리고 UI를 총괄하는 애를 초기화하는 거고 그 초기화를 하면은 UI를 총괄하는 애 안에 또 탭 메뉴라는 게 또 있죠, 그죠? 이 안에 또 여러 개 있을 수 있지, 그치? 예. 그러니까 모든 UI를 관리하는 애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름이 지금 UI 버튼스라고 해서 지금 확 와닿지 않은데 나중에는 이제 이 이름이 어떻게 될 거예요? UI 게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 또는 뭐 UI 로비 이렇게 되겠지. 로비 안에 있는 모든, 그치? 그리고 또 뭐가 될 수 있을까? UI 뭐 타이틀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예,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뭐 스테이지라면 뭐 UI 스테이지 씬이 있다면,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엮이겠지. 게임에 메인이 있고 UI 게임, 그 다음에 로비에 메인이 있고 UI 로비, 뭐 타이틀에 메인이 있고 UI 타이틀, 뭐 스테이지에 메인이 있고 이렇게 UI 스테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해당 씬에 메인이라는 스크립트가 있고 해당 씬에 UI가 있다면 그 UI를 총괄하는 애 이런 식으로, 그렇지? 요거에 있다면 메인 있다면 총괄하는 애, 메인 있다면 UI 총괄하는 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름을 UI 버튼스라고 해서 지금 뭐 좀 이상하긴 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사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탭 메뉴 쪽에 됐고 버튼스 쪽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버튼이 누굴 관리해요? 여기 UI 탭 메뉴를 관리하기 때문에 UI 버튼스에다가 어사인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하면은 지금 현재 프리뷰가 샵이 나오죠, 그죠? 지금 이놈의 기본값이 지금 0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집어넣어도 여기서 그냥 0으로 초기화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논을 하나 두고 마이너스 1을 두고 그럼 이제 얘는 0이겠지, 그죠? 얘는 0이니까 얘는 처음에 없다. 이렇게 이 메뉴 타입에 논 이렇게 주면 되겠지, 이제. 그럼 처음에 마이너스 1 될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초기화하는 부분 여기에서 샵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마이너스 논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샵이니까 다르니까 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고 처음에 포커스 온이 잘 되는지. 예. 처음에는 논이고 그 다음에 샵이 들어왔고 자, 이렇게 포커스가 잘 됐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내가 또 샵을 또 한번 눌러보면은 이제 뭐 안 눌리겠죠, 그죠? 아이템을 누르면 아이템 잘 들어오고 눌렀을 때 출력을 하기로 했는데 어디서 지금 빠지는 걸까요? 버튼을 눌렀을 때 셀렉트 탭이 안 누르면은
이걸 넣고 포커스 온. 아, 눌렀을 때는 이제 일로 들어오니까 출력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출력을 하려면 이제 여기서도 프리뷰랑 이거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야지. 프리뷰 메뉴 타입, 그 다음에 셀렉트 메뉴 타입. 그리고 눌렀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요 셀렉티드 메뉴 타입이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현재 메뉴 타입 요 UI 메뉴가 메뉴 타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또 코드를 또 이렇게 그냥 작성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이제 셀렉티드 메뉴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쓸 필요가 없이 우리는 그대로 셀렉트 메뉴를 통해서 내가 현재 UI 메뉴를 클릭을 했으니까 현재 내가 UI 메뉴를 클릭을 했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요 메뉴 타입을 전달함으로써 밑에 있는 걸 호출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현재 얘는 이 메뉴 타입이고 얘도 이 메뉴 타입이고, 아, 탭 메뉴의 메뉴 타입이 있고 요 UI의 메뉴 타입을 만들어 놨었네요, 여기에, 그죠? 만들어 놨는데, 아이고, 별로 안 좋네. 그러면은 얘가 메뉴 타입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메뉴의 타입이니까 탭 메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메뉴의 타입이니까 메뉴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어. 이거를 지우고, 그러면 아까 요이 메뉴 타입을 어디 있는 걸 사용을 할 거냐면 요 UI 메뉴에 있는 걸 사용을 하고 대신 여기에다가 논을 넣어주자고요. 그러니까 탭 메뉴의 메뉴 타입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어. 왜냐면은 UI 메뉴에 메뉴 타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제 요이 메뉴 타입은 UI 메뉴의 이 메뉴 타입이 되겠죠, 그죠? 여기도 좀 바꿔주고요. 좀 바꿔주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셀렉티드 메뉴에 들어가는 요 타입이 UI 메뉴의 메뉴 타입. 이것만 변경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여기에 막 포커스 온, 포커스 오프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코드가, 그죠? 요 안에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그게 다 어디로 빠진 거예요? 다요 메서드로 빠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는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몰라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뭘 눌렀다, 어떤 메뉴를 눌렀다, 이것만 알면은 알아서 동작해서 포커스 오프해주고 포커스 온해주고 이렇게만 동작을 하면 되니까 이제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처음에 샵이 잘 선택이 되는지 보고 샵을 또 눌러봐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셀렉트 메뉴가 동작을 하면서 기존에 눌렀던 게 샵이고 현재 눌렀던 게 샵이니까 동작을 안 하겠죠, 그죠? 출력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출력만. 왜냐면 이게 안 타잖아, 그죠? 그러니까 출력만 해놓은 거고, 이 상태에서 아이템을 누르면 아이템 잘 들어오고요. 자, 여기에서 기존에 눌렀던 게 샵이고 현재 누르는 게 아이템이고 잘 포커스 됐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또 누르면 잘 동작하죠. 자, 이렇게 탭 메뉴를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